안녕하세요. 3D로 쓸데없는 것들을 만드는 후추 박사입니다. 2007년 닌텐도 위로 발매한 노모 히어로즈라는 게임의 주인공 트래비스 터치다운은 인터넷 옥션에서 낙찰받은 블러드베리라는 광선검이 아닌 빔카타나를 사용합니다. 전미 암살협회 UAA의 랭킹 1위에 오르기까지 숱한 싸움들에서 이 빔카타나를 휘둘렀습니다. 이 게임이 발매됐던 2007년에는 가정용 콘솔 게임의 이미지가 강했던 닌텐도 Wii 플랫폼에서는 이 노모 히어로즈처럼 유혈이 낭자하고 사람이 썰려나가는 게임은 꽤 낯설었습니다. 당시에는 플레이해보지 못했지만 성인이 되고 닌텐도 스위치나 스팀 플랫폼에도 리마스터 출시하게 되면서 꽤나 늦게 이 게임을 플레이해볼 수 있었고 후속작도 모두 플레이하고 있자니 문득 이 빔카타나를 저도 휘둘러보고 싶어졌습니다. 사실 이 블러드베리를 만들어보고 휘둘러보고자 했던 큰 이유 중 하나는 꽤 현실적인 구조를 가진 광선검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광선검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시리즈인 뭐 스타워즈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세이버 크리스탈이라는 광물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 라이트세이버 크리스탈에 따라 광선검의 색깔이나 길이가 달라진다고 하는데 빛의 일종인 광선으로 된 검날의 길이가 딱 정해진다는 게 빛이라고 하기엔 말이 안 되고 사실 라이트세이버라기보다는 플라즈마 세이버라고 하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노모어 히어로즈에 등장한 블러드베리의 경우에는 마치 백열전구의 밑둥 같은 부분이 위아래로 달려있어서 검날의 시작과 끝이 정의된다는 점이 독특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3D 모델을 만들어봐야겠죠? 블러드베리의 원화를 찾아봅니다. 꽤 매니악한 게임이라 그런지 생각보다 설정과 관련된 자료는 많이 없었기에 이 설정화 한 장과 게임플레이 스크린샷, 영상을 토대로 모델링을 시작합니다. 다만 직접 만들다 보니 생각보다 현실적이지 않은 구조임을 깨달았습니다. 게임상에서는 늘어나는 부분이나 빔카타나 자체의 디테일한 부분은 자세하게 보기가 어려워서인지 설정이나 제 기억을 토대로 생각해봤을 땐 실제로도 만들 수 있는 구조일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디자인을 수정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 늘어나는 지지대와 양옆의 구조물 부분입니다. 설정상에는 4개씩 붙어있는 형태가 완전히 같은 형태로 겹쳐있지만 이 상태로는 구조물들을 고정시키고 맨 위에 있는 헤드가 회전하는 축을 끼워넣을 수 없기 때문에 구조물들을 한 칸 밀려서 배치하고 가장 상단에 헤드를 고정시키는 축을 만들어서 그 축을 기준으로 헤드가 회전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분 부분 수정을 해주면서 모델링을 마무리했습니다. 텍스처링을 하기 전에 변형 애니메이션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변형이 안 될 경우에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없다고까지 생각을 해서 먼저 애니메이션 작업부터 들어갔습니다. 몸통은 하나의 스켈레탈 메쉬로 사용할 거니까 본 구조로 나눠주고 부품들의 위치나 회전만 변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웨이트는 신경 쓰지 않고 비교적 수월하게 애니메이션을 마무리했습니다. 사실 문제는 케이블이었는데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블렌더상에서는 커브를 이용하면 금방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만 언리얼 엔진으로 옮겨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커브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커브의 애니메이션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언리얼 엔진으로 옮기기 위해서 애드온을 제작했습니다. 챗GPT의 도움을 받아 만든 이 애드온은 커브를 따라 움직이는 메쉬의 매 프레임을 쉐이프키로 저장해주고 각 쉐이프 키들 간에 교체되는 애니메이션을 하나의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주는 애드온입니다. 우여곡절을 거쳐 언리얼 엔진으로 옮기고 애니메이션 테스트를 해봅니다. 이 정도면 훌륭하죠? 애니메이팅도 끝났으니까 다음은 텍스처링입니다. 실제 게임 내 주인공인 트래비스의 성격이 청결한 성격은 아닐 것 같아서 아마도 꽤 험하게 블러드베리를 사용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의 먼지 표현이나 모서리 부분의 스크래치를 위주로 텍스처링을 진행했습니다. 놓치면 다치니까 미끌림 방지 처리도 해주고요. 텍스처링은 걸림돌 없이 잘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필요한 재료들이 얼추 마련됐으니까 언리얼 엔진에서 작업들을 이어갑니다. 앞으로도 VR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 이번 기회에 아예 제 프로젝트들에 재활용할 수 있는 플러그인도 제작을 했습니다. 언리얼 엔진의 그랩 시스템에 기반해서 특정 그랩 타입을 추가하고 애니메이션 포즈를 지정하면 나머지 부분은 추가적으로 계속 프로젝트마다 다시 짤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여담으로 1.0 버전을 만든 당시에는 수정할 게 별로 없을 줄 알았지만 이번 블러드베리 프로젝트만 진행하면서 1.5 버전까지 수정을 했습니다. 어쨌든 플레이어가 컨트롤러로 그립했을 때 블러드베리를 잡을 수 있게 구현해주고 변형 애니메이션도 넣어봅니다. 여기서 또 문득 쓸데없는 욕심이 났는데 쑥 늘어나는 지지대 릴리즈 애니메이션 때 물체와 물리 충돌 시뮬레이션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켈레탈 메쉬의 물리 충돌을 매 프레임마다 추적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여러모로 세팅이 번거롭고 중력 시뮬레이션과 함께 사용하려니까 번거로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여질 메인 컴포넌트는 스태틱 메쉬로 두되 애니메이션이 재생될 때만 스태틱 메쉬는 숨고 스켈레탈 메쉬가 나타나서 충돌 감지 역할을 하도록 구현했습니다. 애니메이션이 끝나면 반대로 스켈레탈 메쉬는 숨고 스태틱 메쉬가 다시 나타나 충돌을 감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거나 회전할 때에도 주변에 있는 오브젝트들과 충돌이 가능하도록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지지대가 늘어나는 부분이 3단봉이나 혹은 접이식 안테나 같이 연결된 구조이기 때문에 힘을 줘서 휘둘렀을 때 촥 하고 펼쳐지는 느낌도 구현을 했습니다. 사실 실제 게임에서는 그냥 자동으로 늘어나긴 하지만 디자인도 일부 수정한 김에 이런 기믹도 추가를 해봅니다. 컨트롤러의 속도와 회전을 추적해서 일정 속도 이상 움직이면서 동시에 너무 크게 회전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멈추게 되면 늘어나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말로 하니까 조금 장황한데 한 방향으로 빠르게 휘두르다가 멈췄을 때만 늘어나도록 한 셈입니다. 그리고 헤드 부분 회전과 하단의 리시버 릴리즈는 단순하게 트리거 버튼 조작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해놨고요. 스위치의 커버는 엄지로 튕겨서 제낀다는 느낌으로 컨트롤러의 아날로그 스틱을 위로 튕기면 열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커버 아래에 있는 스위치는 딸깍 스위치이기 때문에 아날로그 스틱을 딸깍 눌러주면 빔 카타나가 구동되게 했습니다. 자, 그럼 조작은 다 마무리가 됐으니까 가장 중요한 겁날을 만들어야겠죠. 겁날은 최대한 게임 내의 느낌과 비슷하게 구현을 했습니다. 1초에 3회 이상 두께가 들쭉날쭉하게 불안정한 느낌으로 작동하면서 동시에 켜거나 끌 때에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나타나도록 했습니다. 두께가 들쭉날쭉해야 되니까 나이아가라로 구현을 해주고 스위치를 켜는 액션이 호출되면 겁날의 길이를 점진적으로 늘어나도록 했습니다. 여기까지 구현하니까 이제 조작은 얼추 다 가능한 상태가 됐지만 소리가 없으니까 너무 심심한 상태입니다. 조작한 소리들도 추가를 해보죠. 사실 다른 조작음보다도 광선 겁날의 소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간단하게 각 조작들에 재생을 넣어줬고 겁날의 경우에는 이번엔 중간 부분부터 루프가 필요하거나 좀 더 인터랙티브한 소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메타 사운드를 사용했습니다. 스위치가 눌렸을 때 주황하는 시동음과 징하는 구동음을 동시에 켜주고요. 스위치가 꺼졌을 때는 주황하는 시동음을 역재생해서 슉 하는 종료음이 재생되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켜놨을 때는 구동음이 계속돼야 하니까 자연스러운 부분부터 계속 루프되도록 설정해주고요. 다른 매체에서도 많이 등장하듯이 휘두를 때는 웅 하는 식의 휘두르는 소리도 필요했는데 다른 소리를 삽입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구동음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휘두를 때에만 구동음의 볼륨이 올라가도록 구현했습니다. 휘두름을 감지했던 것처럼 컨트롤러의 속도를 추적해서 속도값을 메타사운드에서 인풋으로 받고 볼륨을 인터랙티브하게 올리고 낮출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청각적인 부분을 채우다 보니까 촉각 쪽이 조금 심심해졌습니다. 듀얼센스 같은 요즘 컨트롤러에 탑재된 것처럼 소리를 진동으로 바꿔줄 수 있도록 사운드 웨이브 에셋을 햅틱 피드백으로 사용할 수 있게 교체해주고 사운드가 재생되는 타이밍에 맞게 햅틱 피드백을 호출해줍니다. 마이크의 컨트롤러 진동을 대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햅틱 피드백이 더해지니까 확실히 묵직한 맛이 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만들고 마무리. 하려고 했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선검을 뽑았는데 아무것도 썰지 않는다?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겠죠? 마음 같아서는 마치 레이저 커팅하듯이 닿는 궤적 그대로 메쉬를 썰고 싶었지만 마땅히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파치칙 하는 느낌은 내고 싶으니까 겁날 부분이 닿는 위치에 파치칙 하는 느낌의 이펙트와 메타 사운드도 수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베어내는 건 빠르게 휘두를 때에만 가능하도록 설정을 해줍니다. 벨 수 있는 액터를 별도로 만들어주고 프로시저 메쉬를 설정해주고 자를 때 각도에 맞게 썰려나가도록 슬라이스 프로시저 메쉬를 사용합니다. 이제는 진짜 필요한 건 다 넣은 것 같네요. 하나만 더. 현실적인 느낌으로 텍스처를 만들긴 했지만 원작의 맛도 살려보고자 두 가지 버전으로 만듭니다. 머테리얼의 NPR 스타일의 그림자를 구현해주면서 흔히들 말하는 툰 쉐이딩 느낌의 머테리얼로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휘둘러보죠. 자, 그럼 테이블 위에 있는 빔컷 하나를 쥐어봅시다.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보고요. 3단봉 펼치듯이 휘둘러보면 지지대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컨트롤러의 뒷면에 있는 트리거 버튼을 누르면 리시버와 헤드 부분이 회전을 하고요. 고생시켰던 리시버 케이블도 잘 따라가네요. 그리고 스위치 커버를 열어주고 스위치를 누르면 겁날이 나옵니다. 시동음이나 구동음도 잘 들리고요. 살짝 움직여보면 소리도 휘두르는 속도에 따라 확실히 바뀌네요. 영상엔 안 나오지만 컨트롤러의 진동도 확실하게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작동 테스트는 했으니까 한번 배워볼까요? 지지대가 겁날 뒤에 있는 형태니까 겁날이 앞을 향하도록 뒤집어 잡겠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쇠기둥을 몇 개 만들어놨습니다. 저희가 휘두를 건 빔컷 하나니까 쇠기둥 정도에 잘 잘리겠죠? 그러면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만든 건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VR로 가상현실에서 보고 싶은 컨텐츠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저는 여전히 쓸데없는 것들을 만드는 후추박사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